안녕하세요. SK건설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SK건설이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입찰 안내서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저건 뭔가요? 네, 이 친구는 에이브릴입니다. SKCNC가 개발한 인공지능 시스템인데요. 이번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건 다 이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찰 안내서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네, 입찰을 원하는 기업에게 발주처가 필요한 사항들을 적어놓은 문서입니다. 그럼 이번 AI 입찰 안내서 종합 분석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한마디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도면을 제외하고 약 1 내지 2만 장에 달하는 입찰 안내서를 AI 시스템이 읽어들여서 분석을 해서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화합니다. 그 후에 엔지니어의 날리지를 학습시켜서 모호하거나 중복된 부분, 비추천화 부분 등 리스크 관련 요소를 분석해내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이미 저런 시스템은 개발되지 않았었나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 국내에서 개발된 시스템들은 단순하게 키워드 중심의 검색을 이용해서 입찰 안내서를 분석하는 거였고, 근본처럼 전 공정을 대상으로 해서 AI로 활용하게 된 사례는 SK건설이 국내 최초입니다. 이번 시스템의 개발 과정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과거 진행했던 프로젝트 입찰 안내서는 물론이고요. SK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품질, 환경, 안전, 이런 지식, 다양한 지식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에이브릴에 학습했습니다. 또 입찰 안내서를 분석해 발주소의 요구사항과 각종 위험사항을 정리해 공정별 담당 엔지니어에게 신속 정확하게 알려주는 작업을 한 1년 동안 수행하면서 검증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와, 정말 신박한 시스템이네요. 이 시스템의 정확도는 어떻게 되나요? 예, 현재 분석 정확도는 약 94% 정도입니다. 이는 실무에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업계에서는 약 80에서 85% 수준이면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도입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이유는 AI를 활용하게 되면 엔지니어의 업무 효율이 향상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입찰 안내서 분석을 하고 이를 해석하는 업무까지 엔지니어가 모두 수행을 하였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AI를 이용하게 되면 입찰 안내서 분석은 AI가 실시를 하고 이를 해석하는 일들은 엔지니어가 하기 때문에 서로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스템이 개발되기 전에는 입찰 안내서를 어떻게 분석했나요? 일반적으로 입찰 안내서는 만장가량이 됩니다. 과거에는 이 만장을 모두 사람이 읽고 분석을 하는 형태로 입찰 안내서 분석이 진행되었었는데요. 에이브릴을 활용하게 되면 시간을 60%를 줄일 수 있고 정확도를 7%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엔지니어가 해야 할 일들이 줄어들까요? 일이 줄어든다기보다는 엔지니어의 역할이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입찰 안내서를 분석하고 이를 해석하는 업무까지 모두 엔지니어가 수행을 했었지만, 분석하는 일은 인공지능이 하게 되고 이를 해석하는 역할이 이제 엔지니어가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엔지니어는 AI를 학습시키고 계속 유지시키는 업무를 추가적으로 담당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AI 입찰 안내서 종합분석 시스템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짧은 입찰 기간에 방대형량의 ITB를 분석해서 수행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전문 엔지니어의 지식을 AI에 학습시켜서 자산화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쉬웠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었는지 건설, CNC 양측 모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좀 어려웠던 점은 현업 사용자하고 AI 엔지니어 간의 AI에 대한 그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에 갭 차이가 굉장히 컸었는데 프로젝트를 하면서 갭을 좁혀갔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어려웠던 부분들은 AI라는 것들에 대한 기술의 어떤 거라든지 이해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AI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생각하시는 영화에서 보시는, 드라마에서 보신 AI와 실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술이 구현 가능한 AI와의 서로 간의 갭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이해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시간과 비용의 한계로 많은 내용들을 좀 학습시키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전문가 그룹을 운영해서
100%까지 정확도를 올리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 분야 AI 활용 트렌드 어떻게 보십니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분야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미지 처리 분야, 두 번째는 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즉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는 음성 처리 분야, 즉 STT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미지 처리 분야에 있어서는 드론을 활용해서 안전이라든가 공사의 진척도를 확인할 수 있고요. NLP 분야는 BP사와의 불공정 거래 등에 활용할 수 있고, STT, 즉 음성 처리 분야는 상담 챗봇, 구매 이런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향후 AI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많은 양의 문서를 검토하고 지식 정보를 활용하는 업무에 활용 가능합니다. 마케팅, 법무, 품질, 안전 등 다양한 업무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SK건설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